여기 유튜브 페이지판 밑에 보면 자회전 시스템 써있죠, 그죠? 네. 그래서 자회전 시스템. 그래서 아 깜빡이고 들어올 때 미리 신호를 체크하고 못 도는구나 하면 이렇게 쓰면서 30기가 만들고 클러치 밟고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만약에 돌 수 있으면은 그 브레이크로 30까지 줄이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오시면 돼요. 그죠? 상황 봐서 돌 수 있으면 그 점선에서 다 돌리면 되는 거예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렌트 돌리면 출발하십시오.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자,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우회전을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우회전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짧은 도로 있죠? 이걸 포켓 차로라고 해요. 네. 포켓 차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돌자마자 속도를 올리면서 진입하는 가속 차로. 네.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우회전하려고 가다가 이렇게 짧은 도로 하나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감속 차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할 때는 감속차로에 들어가서 깜빡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시면 되고 속도 줄여서 이런 감속차로는 돌고 나서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을 봤는데 차가 많이 와서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정지 중 놓고 있으면 돼요. 지금처럼 중 놓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왼쪽 보고 차 안 오면 그때 2단 놓고 속도 올리면서 나가면 돼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엑셀 출발을 많이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 잡고 있고 왼쪽 보고 차 오죠? 네. 그럼 다 보내요. 자, 감독관이 자 우리가 20초 안에 미출발 감점 항목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눌러야 돼요. 네. 이걸 눌러서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한 번 더 나왔을 때 그때 20초 안에 못 가면 감점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천천히 기다려도 돼요. 자, 왼쪽 보고 있고 자, 저 트럭 가고 갈 수 있겠다. 이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왼쪽 보면서 출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깜빡이 꺼주고 그렇죠. 엑셀 붕 4 좋아요. 잘하네. 4 요 신호 말고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할게요. 우회전입니다. 네, 계속 가도 되겠네요. 깜빡이 아직 안 켰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 도청 흐름 체크하시고 150 나오면 그렇지 깜빡이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엑셀 떼고 바로 브레이크 건지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그리고 클러치 들고 우회전입니다. 그렇죠. 속도 줄죠. 네. 그렇죠. 이렇게 3단 넣고 바로 뗄 때는 굳이 속도 안 맞춰도 돼요. 2단은 맞춰야 되는데 3단 별로 변수가 별로 없으니까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앞에 보고 속도 붕 올리고 깜빡이 끄고 4 같이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없으면 질러보면 돼요. 그렇지. 아 잘해. 껐다가 다시 켜고 왼쪽 보고 너무 잘하는데? 네, 안정적으로. 긴장도 안 하고.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걸로 나온다, 지 속도 약간만 낮춰볼래? 나 틀려줘야지. 50km 속도네.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힘 빼고 5초 유지했기 때문에 감자 안 먹어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클러치 예술 시끄러운데 뻥 뚫렸죠, 그죠? 약 500m
좌회전입니다. 다시 엑셀.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150 나오면 좌측판 밝히고 브레이크로 30km 만들고 3단 넣으세요. 약 150m 브레이크 30 만들어요. 좌회전입니다. 더 가가면 더 눌러요. 더. 이제 클러치 밟고 3단 넣고 클러치 들고 좌회전입니다. 네. 좌회전. 바로 브레이크 놔두시고 돌리고 자, 돌려요. 1차로 더 돌려. 그렇지 풀고 알겠죠? 엑셀 밟고 신호도 보면서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좌회전? 4단으로 좌회전이 가능하긴 하는데 저기 교차로 너무 좁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써야 되거든. 4단으로 돌다가 시동 꺼져버려. 알겠죠? 천천히 저 멀리 빨간불이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가야 돼요. 전 빨간불이기 때문에 다시 있어요. 하여튼 저 멀리 빨간불이 있으면 중간에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너무 세게 때려 밟지 말고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다음엔 바퀴 보이게 멈춰요. 기가 바빠야 돼요. 왜냐면 화물차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살짝 눌러줬어야 돼. 3 4 엑셀이 빼고 뚫렸는데 앞차가 화물차가 브레이크 등이 한두 번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차가 우회전할 수도 있고 네, 우측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이유 없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거든.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저런 식으로 앞에 뻥 뚫렸는데 안 달리고 브레이크 등이 한 번 들어오면 항상 주의를 합니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야도 체크하면서 네, 좋아요. 이렇게 통과 본인 속도 위반만 조심하세요. 너무 잘해서 잘하는 친구들이 가끔 속도 위반으로 떨어지더라고. 너무 잘 달려가지고 자 멀리 좌회전 들었으니까 저 신호는 바뀌는 신호등이고 깜빡이 없이 가잖아. 저런 차들은 항상 주의해. 네. 알겠죠? 초보분들은 저런 차를 그냥 신경 안 쓰고 달리거든. 또 안전거리 확보도 안 하고 달리면 위험하겠죠. 저렇게 꺾어버리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앞에 뻥 뚫렸는데, 속도를 안 내고, 오히려 브레이크를 살짝 잡았다는 거는 뭐냐면,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뭐, 이 근처에 뭘 찾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저 차가 언제 어디서 꺾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합니다. 그게 뭐다? 방어 운전이다. 네, 법을 위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다 잘 지키면 내가 방어운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준법 운전만 하면 돼. 그죠? 네. 근데 법을 위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방어운전을 해야 돼. 코토는 이렇게 피해도 돼요. 꼭 그쪽 안 넘어가도 돼요. 바퀴와 바퀴 사이 공간이 있죠. 그죠? 글로 알겠죠? 저기 바퀴와 바퀴 사이에 지나가게 하는 거는 운전 실력이 고수고, 일로 넘어가는 거는 초보고. 2단 바꿔야 돼.
천천히 돌고. 제한 속도 20km 구간입니다. 아, 장례 기념자 어떻게 할게요?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른쪽. 아까 연습했던 거 있죠? 그거 연습 좀 할게요. 버스 가는 길로 갑시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얼굴 언덕 해도 돼요.